오늘 내려. 네. 내일 올까? 목요일 올까? 네, 재빈이 복화 2회 4였죠? 네. 네.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? 뭐 할 수 있냐고 묻고 답하기. 묻고 답한 것 같진 않은데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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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케이, 옛날에 뭐 할 수 있냐고 묻고 답하기는 했었죠? 네. 오케이,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. I can jump. I can jump. 오케이. I can jump. 그럼 얘를 가지고 이런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? 오케이, 이걸로 바꾸면? You can jump? 했었던 거잖아, 그치? 쓰기 시험은 Do you can jump? Do you can jump? 또 얘기해 줘야 되네. 또 까먹어. 아니, 아니, 진짜 안 해도 되겠어. 예. 너는 점프할 수 있니? Are you jump? Are you jump? 아닌 거 같은데, 아닌 거 맞나? 그것도 아닌 거 같고. I am. 뭐지? 아니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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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요? 응 뭐야? 나 끝난 거 말하라고요? 응 이거 나, 이거 나 까먹었다. You can jump. 너도 이거 그냥 끼면 돼요? 어 좀 불편하지? 어쩔 수가 없어. 어? 어 아니 아니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뭐냐고. 이 지금 재빈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 갖고. Do you can jump? Do you can jump? 아니 아니 좀 이따 할 거야. 응. 세훈이는. 근데 혹시 이거 기억나는 거야 또. 너는 점프할 수 있니? 라는 표현. 잘 모르겠어. 응, 큰 소리로 말해 봐요. Can you jump? 응, 어때? 네? 어때? 어때? 아! 아! 어? 아! 맞네요. 똑똑하네. 오케이. 그래서 누가? 나는 뭐 할 수 있다? 점프할 수 있다. I can jump죠.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더라? 세 가지요. 오케이. 그 중에서 뭐 해, 이건? 하다씨, 아니, 양념씨요.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씨,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했어?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씨. 점프의 뜻은? 점프하다. 무슨 씨예요? 하다씨. 그러면 캔 뒤에 올 수가 있겠네요. 당연히 되죠. 오케이. 그럼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? You can jump. 너는 점프할 수 있니는 뭐라고요? You can jump. 아니, can you jump? 오케이. 그리고 어? 예? 오케이,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더라, 재빈아? 빵만 한 번째, 한 번. 아, 첫 번째 얘기하는 거야? 어, 유치원생이세요, 재빈 씨? 이거 못 세려요? 아니요. 오케이, 아홉 번째 얘기하는 거죠? 이제 아홉, 여덟 번째 얘기하면 다들 아는데 재빈이 자꾸 까먹네. 그래요? 아니요, 이제 다 기억났어요. 이제 확실해? 네. 오케이. 계속해서 You can jump. You can jump. You can jump.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내가 점프할 수 있니? 나는 점프할 수 있을까요? 라는 표현이 되겠네? 내가 점프할 수 있을까요? Can I jump? 오케이,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Can I jump? 했더니 대답이 You can jump. Can I jump? Yes, you can jump. 오케이, 계속해서 We can jump. We can jump. We can jump. 오케이, 그럼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겠니? 가 되겠죠. 너희들 점프할 수 있겠니? 라는 표현은 뭐였더라? Can you jump? 그렇죠. 오, 이건 기억하고 있네. You는 너란 뜻도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지. 너희들이란 뜻도 있다고 했었죠. 맞죠. 네, 잘 기억했어요. 맞아. 계속해서 I can swim. I can swim.
I can swim. Swim은 무슨 뜻이에요? 수영하다. 그럼 무슨 시니까? 하다시. 니까? Can. 양양씨 뒤에 올 수 있죠? 네. 너는 수영할 수 있니? Can you jump? I can you swim? Can you swim? Yes, I can swim. I can swim.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? You can swim. You can swim. You can swim. 제가 수영할 수 있을까요? Can I jump? Can I swim? You can swim. Can I swim? Yes, you can swim. We can swim. We can swim. We can swim. I can dance. I can dance. I can dance. 너 춤출 수 있니? Can you jump? Can you dance? You can dance. You can dance. You can dance. 제가 춤출 수 있을까요? Can I dance? Can I dance? Yes, you can dance. We can dance. We can dance. We can dance. Dance의 뜻은? 춤추다. 춤추다. 하다시 맞죠? 네. You can play. You can play. You can play. 제가 놀 수 있을까요? Can I play? Can I play? You can play. 왜 캠 여러 번 해야 돼요? 한 번. 오케이, 계속해서. I can play. I can play. I can play. 넌 놀 수 있니? Can you play? Can you play? Yes, I can play. We can play. We can play. We can play. 너희들 놀 수 있니? 네. 너희들 놀 수 있니? Can you play? Can you play? 너 만들 수 있니? Can you make? 너는 한 발로 꽝충꽝충 뛸 수 있니? Can you hop? 제가 뛸 수 있을까요? I can jump. 제가 달릴 수 있을까요? 제가 달릴 수 있을까요? Can I run? Can I run? Okay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쓰기 시험. 100점이니까. 예, 100점이시네요. 어머. 잘했어요.